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대구와 전남, 경북, 경남 등 네 곳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입니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출을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로 375명을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선 점검에선 지원금 308억 6천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 주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새만금 SOC 국가 예산은 애초 요청 금액보다 78% 삭감됐습니다.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발생한 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에서 최근 5년 동안 25만 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전용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장례식이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프리고진 사망 배후로 푸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